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크리스가 드디어 산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방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좀 버섯 사냥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산에도 좀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섯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인차 크리스가 산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지금 레이니어 산 있는 쪽이에요. 눈산 있는 쪽으로 왔고요. 저는 이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확인하러 왔고요. 북쪽으로는 좀 버섯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 몇 분 따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쪽 사우스 지역의 레이니어 산에는 송이버섯과 뭐 다른 버섯이 어떤 버섯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크리스 따라 한번 산에 올라가 보시죠. 네, 여기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요. 요거는 보니까 연수가 조금 돼 보여요. 크기도 지금 보시면은 제 손바닥보다 크거든요. 크기도 괜찮고 지금 보면은 연수가 15개 이상 되거든요. 15개 이상 되는 걸 봐서는 한 15년 정도 돼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밑에 쪽으로도 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잘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또 자라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올해 가을 버섯 중에 좀 제대로 된 잔나비 버섯을 만난 것 같습니다.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지금 죽은 지 꽤 돼 보이는 지금 쓰러진 지 꽤 됐어요. 꽤 된 고목에서 쓰러진 지 오래돼 보이는 고목에서 아주 이쁜 잔나비 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금 잔나비 버섯이 있는 관계로 제가 채취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아주 이쁘고 상태가 좋고 약성이 좋아 보이는 잔나비 버섯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그럼 또 다른 버섯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네,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버섯을 만나서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꾀꼬리 버섯이에요. 여기 지금 꾀꼬리 버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즈가 아직 작아요.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크리스가 올해 만난 버섯은 꾀꼬리 버섯이네요. 요 위에도 지금 요렇게 조그맣게 하나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채취를 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꾀꼬리 버섯을 하나 제가 땄는데요. 아직은 작아서 제가 채취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개만 채취를 했습니다. 상태도 좋고 워싱턴주에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버섯들이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꾀꼬리 버섯이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송이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꾀꼬리 버섯 있네요. 식용 버섯인데 이것도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첫 버섯은 꾀꼬리 버섯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알맹이가 있는데 이게 사슴똥입니다. 엘크라고 하는 미국에 사는 사슴인데 사슴똥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걸 봐서는 사람들이 흔적이 별로 안 탄 곳인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가 이 정도까지 높게 산에 지금 올라왔는데 차를 대놓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냥 직진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암벽 등반하듯이 직진으로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렇게 사슴똥도 좀 보이고 좀 전에 아직 손이 좀 덜 탄 곳에는 꾀꼬리 버섯도 좀 보였어요. 그 뒤로는 특별하게 지금 버섯이 다른 종류는 보이고 있지 않아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슴똥 같은 이런 야생동물의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다니실 때 좀 뭐 칼이라든지 이런 좀 호신용 도구를 조금 지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에 곰도 있고 쿠거라고 하는 살쾡이도 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어떻게 운 안 좋게 맞닥뜨리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조심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숨이 너무 차서 지금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비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왔어요. 계속 오고 그래서 지금 버섯이 조금 올라올까 싶어서 크리스가 지금 산에 왔는데 조금하게끔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미 버섯이 많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는 그 곳 말고 좀 동부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그쪽에는 버섯들이 조금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다니는 이쪽 레이니어 산 쪽은 아직까지는 버섯이 그렇게 크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힘이 닿는 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경사가 거의 뭐 45도 정도 됩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산에 다니실 때 주의하시고요.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상당히 미끄럽고 이렇게 일반 도로처럼 이렇게 트레일 같은 곳으로 다니면 사실 버섯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만의 길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가셔야 버섯을 만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도 군데군데 사람들의 흔적이 보여요. 막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도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크리스의 구독자님 분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쓰레기를 보셔도 이렇게 가능하시면 챙겨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는 이제 조금 더 산에 올라가 보고 지금 경사가 엄청나거든요. 여기는 한 5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카메라를 끄고 또 다른 버섯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박 잔나비 버섯 단지를 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죽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끝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나비 버섯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근데 저 밑으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씨가 엄청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쫘라락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얼추 세봐서 저기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27, 와 이건 큰데요.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와 엄청 많습니다 지금.
38, 지금 몇 개였죠? 38, 39, 40. 제가 여기 너무 미끄러워갖고 잠시만요. 39, 40, 41, 42. 지금 대충 세도 한 40개 정도가 죽은 이 고목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저기 꽤 커 보이는 거는 지금 태가 한 10개 이상 되는 걸 봐서는 이 고목이 죽은 지도 한 10년이 돼 보이는데요. 이 나무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잔나비 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밑쪽으로도 이렇게 있고, 대박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나이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것도 한 6년 정도 되는 건데요. 언제 또 다른 이에게 발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귀한 구경을 했습니다. 요 앞쪽에 지금 쓰러진 고목이 하나 더 있어요. 나무가 꽤 큰데 이쪽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거져 있는 곳이라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네, 여기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나 괜찮은 사이즈가 달려 있네요. 이쪽 밑으로는 거의 지금 낭떨어집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끄고 다시 다른 버섯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쪽에 뭐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송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볼록하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송이 같은데 근처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부러지네. 네, 송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송이면 밑에 흙 부분이 회색으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아, 네. 회색 맞죠? 네. 크리스, 드디어 송이를 찾았습니다. 아, 올 첫 송이 봤습니다, 크리스. 아, 지금 상태도 아주 좋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회색 잿빛이 나는 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또 나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잘 덮어준 후에 다음에 이렇게 또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뒷마무리까지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크리스가 올 첫 송이를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역시 좀 깊은 산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요런 저런 버섯이 보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해가 좀 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좀 내려가려고 가는 길에 조금 평평하고 이런 곳에서 제가 송이버섯 하나를 발견을 했죠. 크기는 좀 작아도 아주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국처럼 뭐 향이 좀 더 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올해 제가 처음 맡아보는 송이버섯 향기예요.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송이버섯 향을 제가 좀 많이 맡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해가 좀 지고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 잔나비 버섯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좀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만족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꾀꼬리 버섯도 좀 보였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찮게 발견한 이 송이 버섯 때문에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가 이제 워싱턴주에서 송이 버섯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드렸죠. 이제 다음 주부터나 이제 비가 조금 더 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많은 송이가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면서 크리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크리스가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